현재 핸드폰은 이 핸드폰으로 지금 연결됨을 쓰고 있는데 핸드폰을 뭐 불가피하게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바꿨을 때 요거를 초기화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초기화하는 방법은 소프트웨어 초기화 방법, 또 하드웨어 초기화 방법이 있어요. 하드웨어 초기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살아있고요. 일단 배터리를 분리를 합니다. 네, 손톱으로 여기 양쪽 힘이 있으니까 사이 집어넣어서 잡고 당기면 되고요. 손톱이 없는 경우에는 이쑤시개 같은 걸로 뾰족한 걸로 여기 사이를 집어넣으세요. 도구를 이용하세요. 넣고 한쪽도 넣고 넣어서 네, 벌려서 공간을 만든 다음에 당겨서 빼줍니다. 이렇게 분리를 해요. 분리를 하고 방전을 위해서 이쪽 버튼 부분을 2-3초 눌렀다가 떼서 방전을 시켜줘요. 더 이상 불이 안 들어 방전시키고 방전시킨 후에는 이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플러스되는 부분은 밑으로 가게 하고 끼워줍니다. 그래서 5초 정도 있어요. 소리가 날 때까지 소리가 이렇게 나면 된 겁니다. 이러면 이제 하드웨어가 초기화가 된 거예요. 이렇게 초기화하는 방법이에요. 네, 그러면은 삭제가 됐습니다. 이거는 삭제가 됐는데 이쪽 있으니까 자꾸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추가 안 합니다. 네,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삭제하면 돼요. 그리고 새로운 폰으로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스마트 싱스로 들어가서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떠요. 뜨면은 지금 추가. 시작하기. 화이트. 그 지도로 이제 확인이 돼요. 지기로. 그래서 소리 울리기. 큰 소리. 네, 작은 소리. 이렇게 해서 네, 물건 찾기를 하면 됩니다. 등치. 네, 이렇게 해서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하드 초기화,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설치, 핸드폰 바꿔서 설치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핸드폰에서 다시 그 소프트웨어 초기화하는 방법 해볼게요. 연결된 상태에서 초기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눌러서 편집, 기기 삭제. 삭제. 네, 이렇게 하면은 쉽게 초기화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 안함으로 하면은 사용을 안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뭐 핸드폰을 바꾸거나 설치하거나 간단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